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은이 북한의 군사력은 핵을 포함해서 세계 최강의 미국과도 맞짱뜨는 최강의 군대라고 이제 자랑질을 했는데, 이번에 국방안전협의회에서 북한의 군사력이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상태임을 스스로 자인한 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드론에 의해서 평양시의 전단지가 대량 살포되고 북한 민심이 완전히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김정은이 이젠 화를 낼 수도 없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2022년도에 북한이 드론 도발을 하다가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서 성골매 두 대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인 정찰기도 이제 같이 띄웠는데, 유인 정찰기는 물론이고 성골매 두 대가 평양시 인근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특히 김정은이가 자고 있는 이 주석궁 바로 밑을 다니면서 이게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인민군 총참모부가 완전히 눈뜬 장님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대한민국이 발표한 다음에야 이제 인민군이 그걸 파악을 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김정은이가 자는 순간에 한 방에 그냥 갈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그 능력을 보여줬고, 북한의 총참모부는 성골매가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못 본, 그게 바로 언제냐? 2022년도 12월 달입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그 당시에 인민군 총참모장이 갑자기 이제 해임 철칙이 됐고, 인민군 지휘부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김정은이 그때 총참모부를 질책하면서 다음 기회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드론이든 뭐든 날아오게 되면 무조건 격추하고 응징하라는 이제 그런 만단의 태세 준비를 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했는데, 2년이 지나가지고 드론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그게 속도도 빠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인데, 이걸 발견도 못하고 사진도 제대로 찍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거기다 대고 포탄 한 발 쏘지도 못했습니다. 그 명중할 수 있는 그런 포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건 뭐냐? 2년이 지났지만 인민군 총참모부가 한 게 무엇이 있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러면 총참모부는 뭔가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또 자위적으로, 생산적으로, 창의적으로 이거를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건 김정은이가 하라는 대로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은이가 해라는 게 뭡니까? 핵무기 현대화, 뭐 다량화, 다종화 해가지고 핵무기를 찍어내는 데만 열을 올리고 또 미사일 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보니까 이 첨단화된 어떤 복합적인 이 군사 시스템을 언제 누가 세팅을 하겠습니까? 응? 자, 그러면 이번 협의회에서 김정은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 정찰총국의 이번 드론의 정세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다 이미 뿌려지고 다 나간 다음에 정찰총국 거기에 인원만 거의 5만 명이 넘는데, 자, 이 5만 명의 특수요원들이 드론 하나 오는 것도 못 봐가지고 먼산 부엉이처럼 쳐다보다가 나중에 정세 분석만 하고 있다? 이건 정말 지나가던 소가 웃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인민군 총참모부가 여기에 대한 군사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미래 예측 이런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상이 또 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력의 현대화 첨단화를 갖다가 이제 뭐 해야 되겠다는 그런 논의를 이제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 2년 동안은 뭐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뭐 한다고 하는데 언제 그걸 하겠냐 이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북한에 전기가 없어가지고 24시간 동안 레이더를 돌려야 되는데 전기가 없어가지고 레이더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오게 되면 그것을 맞출 수 있는 최정예화된 무기가 북한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드론을 지금 어떻게 맞추는가가 전쟁의 승패에 연관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김정은이가 살고 있는 뭐 지방도시도 아닙니다. 지방도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김정은이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이 평양 중심에 드론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그냥 보기만 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우승거리가 됐냐? 이제는 뭐 국방부가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드론 동호회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김정은이가 예를 들면 현지지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 현지지도 위에다가 드론 띄워가지고 김정은이를 지켜보면서 조롱해도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전단지 뿌려도 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도발을 하게 되면 드론 동호회에서 그냥 드론을 띄워가지고 김정은이를 갖다 따라다니면서 그냥 뭐 똥물을 갖다 퍼부어도 되고, 거기다가 뭐 쓰레기 갖다 퍼부어도 되고, 이제는 별걸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그걸 드론 띄운다고 해서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도 영원히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미 북한의 방공망은 뻥 뚫려 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스텔스 전투기, F-35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F-35 띄워가지고 이란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놓고 헤즈볼라, 하마스 이거는 민간하고 지금 군사시설이 합쳐있기 때문에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립니다. 이미 북한은 민가와 군사시설과 김정은 특수시설은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가하고 상관없는 모든 시설은 F-35가 그냥 무한정 때릴 수가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어설픈 도발을 하다가 그냥 한방에 가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 됐고, 성골매나 뭐 민간 드론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장난감 같은 수준이고, 지금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레이 이글, MQI-1C라든지 리퍼, MQ-9, 자,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직접 띄워가지고 대륙을 건너서 중동의 어떤 목표물을 정확하게 이제 때리는 건데, 차량 안에 미사일이 꽂히면서 거기서 이제 수천 개의 칼날이 내리꽂히면서 완전히 그냥 죽음을 3중 4중으로 확인하는 그런 이제 킬러 드론이 이미 나와 있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리퍼, 그레이 이글 이런 것들까지 보낼 정도가 왔다면 김정은이가 평양 땅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력이 김정은에게 맨날 협박을 하니까 우리 국민이 좀 쫄아가지고 뭐 진짜 전쟁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 드론 쪼가리 하나 막지 못하는 평양 상공, 김정은이가 살고 있는 주석군까지 날아가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도 못 쏘는 북한 정권의 이 무능력한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전쟁을 합니까? 자, 이번에 북한의 군 지휘부가 소위 국방안전협의회를 김정은 데리고 협의회를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꼬락서니까 한심해가지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이제는 다 됐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